오늘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를 하라고 말합니다. 성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불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집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 집회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이것을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는 미그라라는 말을 하는데 불러내다,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기가 레위기 23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면 유월절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또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칠절과 오순절도 또한 같은 때를 갖고 있음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장막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일곱 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샤바트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자, 안식일은 성회의 날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일은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각 처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 완전히 쉼을 얻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그 거룩함과 안식의 쉼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표징이래요. 대대로 있는 표징인데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여호와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하게 그의 백성을 하게 하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단어예요.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거룩하신데 그 여호와 한 분만이 거룩하신 그 거룩을 바로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 일을 기억하게 한 것이 안식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주신 게 보니까 사망 권세인 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또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안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누린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이고 이런 것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야. 그 피로. 그걸 매일 기억해야 되지. 안식을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예표한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힘입는 사람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녀입니다.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식일 날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쇼핑을 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주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빵을 먹은 것을 얘기했고, 그 제자들이 밀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해서 저들이 안식일을 어긴다 그랬을 때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8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여섯째 날까지 일하다가 일곱째 날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만약에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율법으로 치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안 들어간 자는 모두가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안식일을 어긴 자가 되니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네. 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죽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가 뭐 하냐면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일 안 시키시면 일 안 하면 돼. 말씀 안 주면 나 말씀 안 전하면 돼. 주님이 시키려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건 오히려 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그냥 누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걸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 순종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린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안식,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쉬시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쉼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평강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쉼이 있습니까? 쉼이 없으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자야. 안식일을 범하면 내 안에 막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게 막 찾아오면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사망이 찾아오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바로 내가 무엇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피로 거룩하게 했다는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레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째 달은 이스라엘의 성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달력 말고 그때 당시에는 세상 달력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들만의 달력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성력이에요. 거룩한 달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짜로 첫째 달, 해의 첫 달은 무엇을 의미해요? 시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시작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일어났는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그들이 건짐을 받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시점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언제 지내라 그랬냐 하면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에 여호와 유월절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순간부터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길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월절 지켜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무교병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7일 동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3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화제로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을 화제로 드려야 돼요. 일주일이라는 거는 창조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를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로 보시면 돼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동안 뭐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화제만 드려야 돼요. 화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누구 거? 예수님 거.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 거고 내가 예수님만 화제로 올려드리니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것으로 기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려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월절에 합니다. 그것이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이신 것.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의 주. 너희들의 준대 다른 이름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건 여호와니까. 두 번째, 애굽의 무거운 짐 고통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신 자다. 그 건짐은 오직 여호와로만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너희를 그들의 노역에서부터 건질 것이다. 그들의 노역은 뭐예요? 묶임, 노예라는 삶.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자, 우리가 여기에 죄의 뭐를 해, 뭘 해요? 멍에를, 죄의 멍에를 딱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멍에가 묶이면은 소 멍에가 물면 어떻게 해요? 이끄는 대로 이랴이랴이랴 오른쪽으로 끌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끌면 원하지 않아도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 멍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역인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다 끊어내신 거예요. 나의 팔을 벌려서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를 속량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망함.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입니다. 애굽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실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문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 멍에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신다.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하여금 모든 죄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셨고 또 모든 죄의 얽매인 사망의 멍에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거 끌려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심판에서부터 나를 건져냈으니까 세상에 심판이 와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유월절을 뭐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될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 수컷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반드시 유월절에는 그 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집 안에 거하는 건 피 바른 집 안은 어디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피의 효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효력을 보고 애굽의 종살이 바로 사망 권세 마귀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유월절 사건의 시작이에요. 해 첫 달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언제부터 이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그 시작점은 유월절 어린 양 때부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했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열 나흘 날,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하는 달 10일에 어린 양으로 드릴 제물을 먼저 데려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방 하나가 제물을 두는 방이라고 그 방에다가 그것을 두고 4일 동안을 살펴봐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 철저하게 흠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본 후에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날은 15일에 시작하는 날 그 시점에 그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14일 날 이 어린 양을 잡는 14일의 의미는 죄 없는 제물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에 잡히셨어요. 똑같은 그 시점에 잡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 땅을 칠 때 세상을 칠 때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집에는 그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지고 그 피를 볼 때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재앙이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요. 반드시 내 안에 그 피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심판에서부터 내가 살아남습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를 흘려야 되는 제물들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계속 피 흘림의 사건이 구약 내내 있었거든요. 그 피 흘림은 언약의 피, 영원한 죄사함을 기다리는 피 흘림이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제물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험도 없고 악도 없고 거룩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은 대제사장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셔? 속죄소 위에 뿌리신 거예요.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속죄소의 피가 항상 중보하는 거예요. 속죄소의 피가 우리의 중보를 하고 우리가 죄 없음을 늘 신원을 하기 때문에 피가 신원을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에 있는 자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 이 유월절 밤에 무교병을 먹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된다 그랬죠. 15째 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밤에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는데 이 무교병은 무교절을 지내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쳐져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누룩을 다 제거해야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누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실하고 순전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은 어때요? 묵은 누룩은 세상 것, 옛사람.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들은 악의에 차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악의에 찬 누룩인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죄가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가 순전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무교병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고 순전한 그 말씀만을 먹고 내 생각에 그걸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면 내 생각도 진실해지고 내 마음도 진실해지고 순전해지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졸려요. 그리고 다른 거는 보고 싶은데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 지겹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멘. 그렇게 달고 오묘해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게 느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7일 동안은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은 고난의 떡이라고도 말해요. 왜 고난의 떡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무교병이 되셨기 때문에. 또 나도 그 무교병을 먹으려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게 고난의 떡인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떡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심령이 정결하고 순전해지니까.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떡.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는 사람. 그 구속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구속을 늘 생각해서 누리는 사람.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그러면 구속을 기억하게 되겠지. 그 구속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이것을 먹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도록 이걸 먹으라 그래요. 이 떡을 먹을 때 왜 무교병을 먹냐 하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떡을 들고 나온 거예요.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은 거예요.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부풀게 한 다음에 부드럽게 만드는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교병을 먹되 고난 눈물 나오는 거를 거기다 같이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울면서 먹어요. 그것을 먹는 이유가 평생을 기억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같이 나온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과 또 내가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성경에서 그냥 말씀 먹을 때 사랑이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거 먹고 싶은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면서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먹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말씀만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십자가의 말씀만 써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이 무교병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무교병으로 내가 받아 먹을 때는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발견한 상태가 제대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부드러운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유교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절대 부드러운 떡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것과 피 흘린 얘기밖에 안 나와요. 피 흘려 짐승이 죽은 얘기, 피 흘려야지만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킬 때는 돌에 맞아 죽은 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판을 모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만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뭘 먹어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만나만 먹게 한 이유예요. 그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먹은 게 만나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날로부터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먹어야 하는 건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들이 만나를 먹은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했고 그 인도를 그들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삶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만을 먹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무교절을 지킬 때 첫날 유월절이 시작된 그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여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 그럼 우리 일생을 놀고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말씀 먹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냥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 텐트 치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들이 한 거라곤 나아가서 만나를 주워온 거 뿐이야.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니까 그냥 물만 마셨어요. 구름이 떠나가면 텐트 걷어서 따라만 가면 됐어. 밤이면 불기둥이 지켜졌고 낮이면 구름기둥이 지켜졌어요.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저 천성의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사는 삶이에요. 쉬는 삶, 안식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힘입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지 말게 하면 안 하고 그러면 가게 하실 때 구름기둥이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멈출 때에도 또 은혜 안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절기 속에 다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신 거. 이게 또 그 다음에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 이튿날에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흔든 날에 1년 된 흠 없는 숫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돼요. 숫양. 우리 주 예수님이 숫양으로 오셨는데 완전히 드려지셨죠. 어떻게 드려졌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드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이삭 두 단을 드려야 돼요. 둘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 흰의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때 보리의 첫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장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소제물로 드려지셨고 전제물로 드려지셔서 첫 것이 되어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첫 오매를 세는 날이 무슨 의미인가? 보리를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세면 그 사람들이 오늘은 첫째 오멜의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둘째 오멜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멜을 쉬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77이 49, 한 주씩 일곱 번, 49일 동안을 오멜을 이렇게 매일같이 세요.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한 오멜을 오늘은 오멜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멜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이 날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오멜을 세는 49일 중에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무언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첫 것으로 드려지시면서 시작된 게 무엇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것으로 드려진 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의 첫 시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의 시작을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시작이 됐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리 이삭의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유대인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오순절에 임한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건 이방인들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흔들었잖아요. 그 요제로 드리는 것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이제 첫 열매가 되어 지신 것을 땅이 진동을 하면서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나?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시작되어졌고 또 교회 추수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 속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도 되지만 또 교회의 추수의 시작도 되어져요. 마지막에 시작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 복음이 올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빨게 해주신 피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두루마기를 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옷은 더러워진 옷을 입었잖아. 죄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피에 빠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화염검이 둘렀기 때문에. 심판에 검이 둘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을 여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셨기 때문에 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이날 이 안식일 다음 날 관련된 사건이 노아 홍수가 마치는 날에도 같은 날이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나온 일곱째 달 곧 그달 열 아랫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한 이 날도 바로 첫째 날 같은 날에 일곱째 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날 광야의 삶이 시작된 날도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광야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누굴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요.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덩어리여야 된다는 것. 거룩한 떡덩어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떡이 될 때 무교병이 되어지고 이 무교병은 7일 동안 계속
뭐를 드려야 돼? 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져야 되는데 누구 냄새만 나면 돼요? 생명의 냄새만 나면. 예수님 냄새만 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교병 먹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인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주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끊어지고 죽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안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있고 늘 주님의 말씀이 먹어져서 무교병은 어떤 게 먹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거가 되어진 게 먹은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져서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그거를 깨닫고 은혜 받으면 먹은 거예요. 근데 먹긴 먹었는데 이게 다 짐이 돼. 말씀 먹을 때마다 짓누르는 짐이 돼. 그럼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율법으로 먹은 거죠. 또 잘못 먹어서 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대강, 아,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유교병 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는 각자 감동이 오신 대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출애굽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피로만 말미암고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만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그 말씀은 출애굽을 한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먹게 한 것이 무교병이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 먹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심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될 자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죄와 그 노역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얽매였던 모든 죄와 짊어진 멍에를 꺾으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삶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명의 냄새만 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억하며 늘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무교병을 먹으며 주의 말씀을 먹고 의로 믿음에 이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